안녕하세요, 정대기입니다. 이번에 이제 공략할 맵은 이제 그 유튜브 댓글로 요청을 해주셨는데, 엔더드래곤님께서 다트 원숭이만 사용하기, 노빵꾸, 실험실 X, 전문시설 동그라미, 이제 더블 현금 모드 가능, 이렇게 써주셨어요. 그리고 이제 추가로 댓글에 이제 큰 풍선이랑 속도는 켜도 된다고 하셨거든요. 그리고 이제 맵은 제 쪽에서 이제 정하라고 하셨고,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요청에 맞춰서 이제 더블 현금 모드 켰고요. 그리고 이제 건강한 바나나랑 더 큰 비컨, 이거는 이제 비활 성화를 하도록 할게요. 그리고 이제 원숭이 실험실도 요청대로 이제 공격 속도랑 이제 큰 풍선 파괴만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죠. 그리고 이제 미션은 다트 원숭이만 쓰기로 했으니까 이제 전문 시설도 이제 다트 훈련 시설 요걸 이용해야겠죠. 요 상태로 이제 오늘 할 맵은 빠른 배송이라는 맵인데요. 이게 다트 원숭이만으로 이제 그 76라운드, 78라운드 막 이렇게 물량으로 풍선이 나오는 구간을 막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이 맵을 택했고요. 이 맵은 이제 좀 더 이제 물량을 막기가 쉬워가지고 이 맵을 택했고, 그리고 이제 더블 현금 모드가 가능하니까 이제 어떤 결과가 이제 펼쳐질지 모르겠는데 아마 가능할 것 같긴 해요.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거 변신이 중첩이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변신 시키면은 막 10마리가 변신이 되잖아요. 슈퍼 원숭이로. 근데 이게 제 기억으로 그 변신을 이제 10마리 시켰어.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거 이제 변신을 시키는데 또 막 10마리가 변신해서 20마리가 변신되고 막 그런 게 아니고, 제 기억으로는 그냥 이게 중첩이 안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게 좀 힘들 것 같아요. 결론적으로는 이제 슈퍼 원숭이 10마리랑 나머지 이제 다트 원숭이, 올 다트 원숭이로 이제 깬다는 건데, 물론 돈은 좀 많으니까, 그 더블 현금 모드가 있어가지고 이제 돈은 좀 많으니까 한번 해봐야 알겠죠? 일단은 순차적으로, 어차피 이거는 이제 쓸모 없으니까 그냥 자동 재생으로 할게요. 빠르게 넘어갈게요, 라운드들. 약간 이따가 좀 짓기 힘들 때만, 약간 원숭이 짓기 힘들 때만 조금씩 그 약간 게임 느리게 해놓고 짓도록 할게요. 지금은 그냥 계속 짓도록 할게요. 원숭이들을 좀 이쁘게 지어줘야 될 것 같아요. 어차피 맵에 거의 꽉 차게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. 이런 식으로. 짓는데 너무 열중을 하니까 말을 못하겠네요. 한 이 정도 지어놓고 2, 3업을 일단 맞춰주도록 할게요. 현재 라운드 이제 25라운드까지 왔죠, 벌써. 이게 깰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겠네요, 일단은. 미션인데. 이게 저도 깨고 싶기는 한데, 다트 원숭이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었어요, 제가 예전에 할 때. 근데 이제 원숭이 실험실도 대부분 이제 다 빼버렸고. 그리고 이제, 원숭이 실험실도 대부분 빼고, 그리고 이제, 근데 더블 현금 모드가 있으니까 이게 좀 가능성이 좀 생긴다 해야 되나? 일단 업그레이드 위주로 일단 할게요. 이 정도 원숭이 한 2-3번만 해도 이제 60라운드까지는 그냥 이길 것 같거든요. 지금 라운드는 이제 35라운드고요. 이 정도면은 그래도 얼추 막 잡을 것 같은데. 그리고 이제 다 지었으니까
이 정도 찍고 다시 이제 2, 3어 눌러주시고 이게 그냥 좀 미션이 이걸 이용해서 깨달라고 하셨는데 되려나 모르겠네요. 그리고 일단은 제가 생각한 게 있는데 일단 외곽 쪽은 이 외곽 쪽 때리는 거는 이 그 저거 노트 요걸 이용해서 깨도록 할게요. 외곽 쪽은 요거 저거 노트를 좀 지어놔야지 이렇게 지금 터트리는 힘이 없어가지고 얘가 이제 관통을 하잖아요. 관통을 이렇게 일자로 하게끔 유도를 그러려면 이제 가까운으로 둬야겠죠 이거를 표적도. 이런 식으로 저거 노트 또 지어주시고 여기 안 지어져? 저거 노트 한 이 정도까지만 지어놓고 다시 노가다. 지금 이제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요거는 왜 안 가냐? 슈퍼몽키는 왜 안 가냐? 좀 이따 갈 건데 지금은 딱히 갈 필요가 없어가지고 괜히 가봤자 손만 아프잖아요. 그쵸? 지금은 뭐 안 가도 깨니까 괜히 이제 손만 아플 필요도 없고. 근데 아마 이거 맵 특성상 물량으로 나와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78라운드는 잘 모르겠어요. 78라운드는 이제 하트 풍선이 여러 개 나오는데 하트 풍선은 이제 또 이제 한 바퀴 돌고 오면은 이제 그 다시 커지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건 잘 모르겠네요. 그냥 가트 원숭이만 짓는 게 나을라나? 아니 그냥 그 누구 뭐야 그 요 2, 3업으로 해주는 게 나을라나? 저거 노트가 생각보다 별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. 아닌가? 근데 진짜 더블 현금 모드를 제가 이제 오랜만에 써보는데 돈 수급이 엄청나긴 하네요. 이제 원래 이게 더블 현금 모드가 없었으면은 여기 있는 원숭이 중에서 이제 반밖에 못 지었거든요 현재. 근데 이제 두 배나 더 지을 수 있게 된 거니까 더블 현금 모드가 굉장한 것 같긴 하네요 진짜. 제가 또 이제 모바일 유저다 보니까 더블 현금 모드를 많이 안 써봤어요. 막 약간 안 쓰고 깨는 게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지? 안 쓰고 깨는 게 약간 습관처럼 돼 있다 해야 되나? 그래가지고 이제 더블 연금 모드를 많이 안 써보고 그냥 클리어를 많이 했었는데 오랜만에 써보니까 돈 수급이 장난 아닌 것 같네. 일단은 이제 슬슬 원숭이 팬클럽 업그레이드 해야겠죠? 이게 무한 변신을 시키려면은 네 마리는 해줘야 돼요. 어떠한 변수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세 마리도 무한 변신이 되는데 어떠한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네 마리는 이게 이걸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지 무한 변신이 돼요.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릴 게 뭐냐면 이제 중첩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이제 스킬 두 개가 있잖아요. 두 번은 써볼 테니까 중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할게요. 제 기억으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. 변신하고 안 되죠? 그렇죠? 이게 중첩이 안 돼요 변신이. 그래서 이제 하트 원숭이만으로 깨는데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. 다트 원숭이를만을 깨는 게 이제 변신하는 거 이제 10마리 제외하고 나머지는 순수 다트 원숭이를 이제 깨야 되니까 평소에 할 때는 한계가 있었는데 더블 연금 모드가 있으니까 한번 이제 좀 해볼만 하다 약간 이런 결론이 좀 생기긴 하거든요. 이 맵도 굉장히 쉬워가지고 이 맵에서는 진짜 뭘 해도 깰 수 있을 거예요. 지금 63라운드 물량 풍선이 나오는 구간인데 물량 풍선이 꽤 많이 나오죠? 그래서 한 이쯤까지 오네요. 거의 한 바퀴 도네. 작은 한 바퀴 도는 정도? 근데 약간 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
일단은 76, 78, 79라운드만 넘기면은 어떻게 될 것 같긴 한데 85라운드는 이 맵에서 진짜 생각보다 쉽거든요. 85라운드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. 일단은 변신 연승 한 마리 더 하고 이제부터 변신 계속 누르도록 할게요. 현재 이제 69라운드 변신하면서 좀만 더 생산을 해보도록 할게요. 이제 마의 70라운드가 넘었죠? 그쵸? 여기서부터 이제 좀 빡셀 수가 있는데 진짜 여기서부터 좀 긴장하면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. 73 지금부터 관건은 변신도 변신대로 계속 유지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. 근데 맵이 쉬워가지고 깨겠다 이거는. 맵이 쉬워가지고 맵을 저보고 정하라고 한 게 이게 실수인 것 같아요. 쉬워도 제일 쉬운 맵을 택하니까. 76라운드도 그냥 무난히 깼네요. 그쵸? 더블 연금 모드가 진짜 대단하긴 한 게, 원래 이거에 이제 반만 질 수가 있잖아요. 그쵸? 원래대로 간다면은. 이거에 이제 반만 짓는데, 이거 한 평소 짓는 거에 이제 두 배를 지어보니까 78라운드인데도 무난하게 깼네요. 이 정도면. 약간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느낌이 좀 있긴 하네요, 이게. 이제 더블 연금 모드를 하니까 게임 양상이 좀 이상해지긴 한다. 깰 것 같은데, 이거? 84라운드랑 85라운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한데, 맵이 쉬워가지고, 에 변신 안 해도 깨겠다. 생각해보니까. 너무 많아. 이거 맵도 쉬운데. 지금 원숭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. 변신도 안 하고 깨겠는데? 더블 연금 모드 하니까. 이게 이렇게 사기였나? 이 정도까지 사기였나? 이게 더블 연금 모드가 이제 돈 두 배로 받는 이제 그런. 그런 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. 그런 스킬? 근데 돈 두 배로 받는 건데 되게 편리하네요. 현재 이제 83라운드 여기까지만 지어도 깰 것 같습니다. 지금 그리고 변신 안 하고도 진짜 깰 수 있을 것 같아요. 변신 안 해볼게요 한번. 아 이게 이렇게 깨지네 근데. 더블 연금 모드를 많이 안 써보니까 저도 이제 막 좀 긴가민가 했는데 아까 한 70라운드 넘어오고 나서부터는 좀 확신이 들더라고요. 막 깰 수 있다는 게. 대망이 이제 85라운드인데 검은 풍선도 녹네요 그냥. 저 뭐야 ZOMG? 저것도 녹아버리네요. 그냥 이게 그냥 너무 쉬워진다 게임이. 이러니까 이제 막 더블 연금 모드를 뭐 쓰니까 게임의 재미가 좀 반감이 되긴 하네요. 일단 이걸로 이제 공략을 마쳤고요. 이거 맵을 요청하실 때 맵을 저한테 고르게 한 게 좀 실수라면 실수인 것 같아요. 이게 원숭이들이 이게 제가 짓는 타워가 이제 때릴 공간도 많은 맵이고
그리고 풍선은 이렇게 작은 바퀴 한 바퀴 돌고, 그다음에 중간 바퀴로 한 바퀴 돌고, 이제 큰 바퀴로 한 바퀴 돌고, 이제 다시 여기 출구로 이렇게 가는 맵인데, 굉장히 이제 쉬운 맵을 제가 선택한 것도 있지만 쫄보라서 제가 이런 맵을 선택했지만 굉장히 쉽게 깨네요. 근데 원숭이들이 물론 때릴 곳이 많아가지고 한 곳에서 이제 집중해서 때리긴 했는데, 일단 이걸로 이제 요청하신 거는 이제 공략을 이제 마쳤고요. 이제 다음으로 뭐 요청하실 거 있으시면 뭐 유튜브 댓글에 달아주세요. 아니면 이제 뭐 궁금하신 점도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이제 친절히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유튜브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오늘 공략은 여기까지. 예, 수고하셨습니다.